자, 안녕. 동중 2과 내용입니다. 1과랑은 다르게 지문이 굉장히 길죠. 일단은 동사 표시를 먼저 하고 오세요. 동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하고. 그래서 영상을 지금 잠깐 정지시켰다가 동사 표시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잠깐 정지시켰다가 오세요. 자, 그럼 나는 수업을 마저 나갈게. 자, 수미는 뭘 가지고 있냐면 목 통증을 가지고 있대. 텍스트 4개 있는데 그 텍스트 4개라는 게 뭐라고? 그 설명이 뭐라고? 고통은 고통인데 어디서 온다고? 목에서 오는 고통이래. 그것은 되게 흔하대. 이때 그것은 뭐야? 텍스트 4개는 it is죠. 이것도 다 is. 수미는 여자 한 명이니까 여기도 has 쓰는 거 기억 계속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뭐하다고? 흔하대. 누구한테 흔하다고?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흔하다라는 거지. 수민이는 항상 우리 문법 이번에 배워요. 비동사 다음에 뭐가? 동사의 ing. 근데 여기가 am, is를 쓰면 우리가 무슨 진행형이라고 부른다고?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번 문법에는 그걸 배웁니다. 그녀는 항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거는 뭐뭐 하자죠. 그녀를 따라가서 한번 보자. 이런 거. 그 다음에 What a beautiful day 하면 이거 감탄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문법이에요. 그죠? 아마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수민이는 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지. 걸어가는 중이겠죠? walking이니까 is walking. 그녀의 목은 어떻다고? 곧은 똑바로 되어 있어. 그녀의 머리는 무게가 나간대. 얼마나? 4.5kg 정도? 그녀의 목은 괜찮아. 그죠? 괜찮은. 자, 근데 머리는 한 개니까 여기도 뭐 way에다가 s를 붙이는 거. 요거 잘 보세요. 띵동 하더니만 그녀가 메시지를 받았어. has. 그녀는 지금 뭐 하는 중이야? 텍스트를 보내는 중이야. 문자를 보내는 중이야. 누구한테? 그녀의 친구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고 있대. 그녀의 뭐뭐를 보다. 그녀의 목을 봐. 그것은 30도가 구부러졌대. 이때 그것은 뭐? 그녀의 목이 구부러지다야. 근데 이건 뭐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그 목이 스스로 굽은 게 아니라서 원래는 이게 구부러지다가 아니라 이거는 밴드의 과거예요. 밴드. 3단 변화. 밴드는 원래 굽다, 구부리다. 인데 얘랑 비동사랑 이렇게 같이 만나면 구부러지다 이런 뜻이야. 굽다, 구부리다랑은 다른 뜻이죠. 구부러진 거니까. 30도 정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대. 지금은 그녀의 머리는 뭐처럼 느끼냐면, 그죠? 자, 뭐처럼 느껴지냐? 우리 요거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절로 연결돼 있다. 문장 문장이에요. 그녀의 머리는 뭐처럼 느껴지냐 하면 18kg 정도로 느껴진다. 와, 갑자기 많아졌네. 이때 is 뭐? 그목 나의 그 목이란다. 그 그녀의 머리 여기서는 그죠. 그녀의 머리는 느껴지겠지. 뭘로? 18kg 정도. 그것은 뭐와 같냐면 이때 그것은 뭐야? 무게가 얼마가 나가는 거? 머리 무게가 18kg 나가는 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뭐처럼이냐? 뭐와 같냐? 뭐? 네 개의 볼링공과 같다라는 거. 볼링공 네 개랑 무게가 같다라는 이야기지. 그녀의 목이 어떻다고? 약간 아프다. 저 약간 아프다. 요런 거.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와, 일과랑은 다르게 엄청 길지, 문장도. 그죠? 내용도 많이 어렵습니다. 자, 여기도 동사 표시 한번 하고 오세요. 동사를 한번 체크하고 잠깐 영상 정지시켰다가 동사 보고 올라오면 돼요. 자, 그러면 수민이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버스 위에 있어. 버스에 탔으니까. 그녀는 뭘 하는 중이야? 영화를 보고 있는 중이야. 뭘로? 핸드폰으로. 온 요거 잘 기억하고. 그녀의 목이 어떻게 됐다고 이번에는? 60도 구부러졌다라는 거. 그럼 그녀의 목은 이제 feel like 아까 했었죠? 뭐처럼 느껴진다고? 27kg으로 느껴진다. 아까는 18이었는데 이제는 27kg까지 됐지. 이때 이승 또 뭐였다고? 머리라고 했어요. 그녀의 머리가. 그럼 이때의 뜻은 뭐야? 그녀의 머리가 뭐? 머리가 28kg, 아, 27이구나. 27kg 무게가 나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뭐와 같냐 하면, 그녀와, 뭐와 같냐 하면, 그녀의 남동생을 뭐 하고 있는 거랑 같다고? 목 위에 올리는 거랑 똑같대. 목 위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얼마나 끔찍하냐. 여기도 뭐가 있다고? 감탄문이 또 나와요. 아까는 what으로 시작하는 거, 지금은 how로 시작하는 거. 그녀의 목은 많이 아파. 그렇죠? 여기에는 이때, 근데 왜 R을 쓰냐면 여기가 뭐니까? 여기가 주어야. 그래서 여기가 동사라서 here 같은 경우거나 there 같은 경우면 here를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랑 골라야 돼요. 그럼 이거 is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팁 쓰잖아. 여러 개가 있잖아. 수민이나 핸드폰 유저들을 위해서 몇 가지 건강 팁이 있대, 조언이 있대. 첫 번째로 뭐 하지 말래? 구부리지 말래. 너의 목을 얼마 동안? 오랫동안 구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래? 잡으래. 그렇죠? 유지하다. 뭐 잡다. 핸드폰을 어디로? 눈높이로 가지고 있으래. 눈높이에 가지래. 그리고 뭐를 하래? 그렇죠? 내려보래. 단지 뭘로? 눈으로 이렇게 내려보래. 손은 이렇게 하고, 그죠? 눈높이에 맞추고, 눈으로만 이렇게 내려다보래. 첫 번째 조언이었고, 두 번째는 뭐 하래? 너의 목을 뭐 하래? 뻗다, 뭐 스트레칭 하다죠? 그죠? 너의 목을 자주 스트레칭을 하래. 너의 머리를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라 라는 이야기죠. turn A. 돌리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래.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이번에는 목을 어떻게? 위, 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움직이래. 그게 두 번째 조언이었고, 세 번째는 뭐 하래? 휴식하다. 그죠? 쉬다 이런 이야기죠. 테이크 브레이크 하면 약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거니까 너의 핸드폰을 자주 쉬어라 라는 이야기죠. 휴식을 취해라 뭐 이런 거. 우리는 스마트폰이 모두 필요해. 그래서 뭐가 되라고? 현명한 스마트폰 유저가 되라. 우리 여기서 명령문이 계속 나오잖아. 그죠? 명령문이라는 건 뭐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지. 그죠? 자, 그러면 해석은 뭐다? 뭐뭐? 해라. 그 여기서는 원래는 뭐야? 비동사가 이렇게 있었는데 명령하니까 되라 라는 거니까 이렇게 비가 명령문으로 오는 거. 다 이해하죠? 자, 여기서도, 어이구야. 여기서도 보면 다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죠?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지 마라고 할 때는 부정 명령문일 땐 앞에 뭘 쓴다고? don't를 쓰는 것뿐이다. 문법적으로도 어렵고 그죠? 본문 자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많이 봐둬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끝.